오늘은 퇴행성 뇌건강에 좋다 하는 갈대뿌리 노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대는 냇가나 강가 물가에서 무리지어 서식하고 이와 비슷한 억새는 산이나 비탈진 언덕에서 주로 자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억새는 물가에서 살지 못하고 갈대는 물을 떠나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녹은 성미는 달면서 차고 독이 없으며 위와 폐, 심장에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치매와 뇌졸중을 비롯해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동맥경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녹은은 뇌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막아주고 치매에 대해서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녹은에 함유된 파라큐마레이트라는 성분이 두뇌 해마조직의 세포 사멸을 감소시켜 기억력을 서서히 회복시켜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뇌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티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두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며 뇌의 염증을 제거해줍니다. 한 제약회사에서 녹은 추출물이 치매 치료에 대해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신약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양리학교 수팀들은 녹은이 스코포라민을 투여한 지 MPC를 투여하면 기억력 손상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녹은이 단백질의 독성을 억제하고 뇌세포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보다 좀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더불어 독성 물질에 대한 뇌세포 보호 효능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 신경과학 연구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 뇌졸중 및 뇌경색 등의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뇌질환은 사계절 어느 때든 발생하지만 특히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찬 기온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심장 부담이 커지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일 정도로 평소에 혈압이 높거나 흡연과 과음이 잦은 사람은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행성 뇌질환은 기저질환과 가족력, 비만, 흡연 등의 생활습관 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 중에 뇌동맥류화 환자가 있다면 발병률은 7배가 증가하게 된다고 조사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30%는 전조 증상을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녹은의 리그나는 이미 다양한 심혈관 보호 기능이 보고가 되었고 추가로 관상동맥의 혈관 신생성을 촉진함으로 심장 보호 작용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경전달 물질로 심장박동 및 수축을 감소시켜 심혈관계를 포함한 신체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서는 녹은의 에탄올 추출물이 과색소 침착 및 주름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건조함을 줄이는 항노화 활성 잠재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화를 늦추고 노화동물의 근육재생과 운동능력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녹은은 신장과 방광의 염증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중금속을 배출 및 성장 호르몬 촉진도 겸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금속에 오염이 되거나 체내 독소를 빨리 해독할 때는 녹은 30-40g을 진하게 달여 마시면 바로 풀리게 됩니다. 녹은은 뿌리의 약성이 집결하는 가을과 겨울에 뿌리 줄기를 캐내어서 잔뿌리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어느 정도 담궈두면 겉껍질이 쉽게 벗겨지게 되고 다시 물에 씻은 다음 햇볕에 일주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다 건조가 되면 잘게 자른 후에 차나 탕재로 달여 드시면 되고 용량은 2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붓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인 다음 다시 20-30분 정도 더 달여서 하루 3잔씩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은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녹은의 대추나 감초 등을 첨가해서 끓이시면 됩니다. 녹은은 지금까지 특별한 독성 반응은 없었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녹은은 수질정화 능력이 매우 탁월하여 주변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까지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